One, two, three, and. Yeah. 얼굴이 꽉 찬 방송.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왔습니다. 혹시 내용 꽉 찰까 말까 그런 멘트 이제 빠지기로 한 건가요? 네, 식사에서 빼더라고요. 알았어. 바로 본론으로. 털렸던데? 네, 저도 털렸습니다. 아, 예, 저도 털렸습니다. 털렸네. 옵션 때도 살아 남았는데 말이에요. 아, 전 해외에서 털렸어요. 이 얘기는 안 털렸죠? 국내에서 안 털렸는데 해외에서 털렸더라고요. 네. 이번 주 유난히 많이 털렸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참 키티가 말이야. 5개월도 5개월 동안 털렸다며. 870여 고개. 780만이요. 870만이요. 아, 고객인데요. 네. 보안기자가 지금 현재 가입 때는 고객이 780만입니다. 아, 네. 어쩌다가 근데 무슨 APT 공격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이라고 해서요. 네. 그냥 특정 사이트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해커가 계속 공격을 가면 하는 거죠. 네. 그 사이트에 이제 계속 잘못된 정보를 보내서 정보를 캐내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군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됐죠? 그 텔레마케팅 업체 사장? 네, 텔레마케팅 업체에서 이제 전화를 할 대상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그런 전화를 할 수 있는 고객 정보들을 뭐 1인당 몇 원 정도에 이제 사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좀 더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캐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네. 근데 뭐 이게 5개월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그리고 또 뭐 다 수거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유출된 것도 되게 많잖아. 주민번호도 있고 뭐 통장. 네, 그 뭐 주민등록번호나 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뭐 모두의 정보잖아요. 뭐 핸드폰에 개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복한 건가? 저는 SKT 고객이라서 네. 네, 저도 SKT 고객이면서 KT 고객입니다. 아, 주제 있어.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휴대폰 기종하고 언제 가입했는지 가입일자가 들어있어서 네.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객님이 이제 3개월 남으셨으니까 핸드폰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전화 집중적으로? 네,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약정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고마운 거 아니야? 아, 아니죠. 맞춤형 서비스 해준다는데? 아,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전화 받으시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고객님의 핸드폰이 약 3개월 약정이 남았으니 새 핸드폰을 드리겠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나요? 아니, 전 약정이 끝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저기 바쁘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오길래 이 애들은 고객 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시아님 담당 기자를 더 그런가요? 저도 뭐 좀 전에도 또 왔고요. 그래요? 네, KT라고 굉장히 사칭하고 왔습니다. 일반 전화번호인데 네. 뭐 자기들이 고객센터인 것처럼 네, 정말 고객센터냐 그러니까 고객센터랑 비슷한 거라고 말을 돌리긴 했는데 결국엔 그분은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리는군요. 지금 모든 걸 잠복했잖아. KT 쪽은 전화가 뚝 떨어졌다는 소리가 있던데 잘 안 온다고 그만둔 전화가 잠시 쉬자 이런 저는 마침 또 안 해요. 역공을 하는 텔레마케팅에서 되군요. 네. 지금 다 안 하고 있을 때 하면 네. 또 좋을 수도 있죠. 역발상이 중요하군요. 해외에서 털리는 건 뭔가? 해외에서 털리는 건 뭔가? 아, 드롭박스가 결국은 해킹됐다고 시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드롭박스가 뭐예요? 드롭박스가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인데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서비스로 아, 저번에 삼성전자 그렇죠. 갤럭시 S3를 탑재되기로 했으나 국내 사용자는 외면당한 그 서비스인데요. 그렇게 유명한 애가 해킹당해? 뭐 해외에서도 뭐 비밀번호하고 아이디, 뭐 계정 다 넣는 거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한 똑똑한 해커가 타 사이트에서 해킹한 비밀번호 아이디를 가지고 드롭박스 사이트에 넣어봤더니 드롭박스 직원이 나온 거죠. 아, 그쵸. 그 드롭박스 직원이 갖고 있는 파일을 또 뒤져보니까 고객 이메일 주소가 있는 거죠. 이 해커 똑똑한 고구마 죽이었듯이 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다 빼내와서 정보업체에 팔아서 그 유출된 그 계정 사용자들한테는 그 유럽 소재 한 카지노 업체의 스팸 메일이 계속해서 왔다고 합니다. 좀 행보가 다른 것은 드롭박스 태도인데요. 네. KT가 5개월 동안 문제가 됐던 것을 몰랐던 반면 드롭박스는 게시판을 통해서 해킹이지 않을까라는 사례를 의심을 먼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조사를 들어갔고요.
사실 조사했다고 해도 가만히 있었으면 문제가 해결됐을 법한데 드롭박스 운영진이 양심적인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몇 달이 지나고 몇 달도 아니지 한 3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공표를 했습니다. 우리 해킹당한 거 맞다. 고객들이 내 메일이 스팸 당했나 해킹 당했나 이거 다 이제 무렵에 발표를 한 거죠. 고객들이 놀라움과 동시에 오히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역효과를 맞았다고 했죠. 역효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고백을 했는데 고객들이 아 역시 드롭박스 투명해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 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위험하다. 내 비밀번호 알기 안심할 수 없다. 네, 다 바꿔야겠다. 계속, 계속 걱정되는 사태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거의 털려봐야 이메일이잖아. 털려봐야 이메일이라고. 그리고 피해가 와봤자 스팸이고요. 그래서 그냥 정 마음에 안 들면 드롭박스 계정에 사용 있던 스팸은 구글 보내면 되잖아. 계정을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그냥 다만 좀. 근데 이번에 진짜 말한 대로 마지막 관건이 그 KT 네. 고객센터라든가 이게 공식 입장 중에 네. 다 수고했다. 네. 아니 근데 5개월간 털릴 동안 올렸다가 경찰이 이제 수사했고 결과 발표했는데 네. 다 수고됐다고 하잖아요. 그 다 수고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단 뭐 몰랐던 거는 뭐 표적 공격이었기 때문에 뭐 하루에 몇 건 안 되게 이제 조회하는 것처럼 일반 대리점에서 조회하는 것처럼 계속 추출을 해냈기 때문에 5개월 동안 걸렸던 거고 아 이게 한꺼번에 뭉티면 봐야 이게 뭐가 있구나 이랬는데 네 쭉 빼면은 다 알죠. 아 하루에 끈기를 갖고 일을 했군요 그분들이. 네. 그쵸? 5개월 동안 절반 정도 빼냈으니까 5개월만 더 썼으면 다 빼냈으니까 아 대단한 분들인데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다 회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회수했을 가능성은 되게 높은 편이라고 봐요. 네, 이게 처음에 프로그램을 해킹 프로그램 만드신 그분께서 너무 네. 똑똑하셔갖고 네. 아 해커가 네 결국에는 유출한 데이터를 판 게 아니라 네. 유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유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가 소프트웨어 개발했군요. 네 ASP 형태인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그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그분들이 텔레마케팅 업체들 네, 네 그분들이 고객 DB를 산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저 안에 접속할 수 있게 네 접속할 수 있어서 거기서 원하는 자료들을 뺄 수 있으니까 그 뺀 자료들이 원래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에게 또 다 들어오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발자가 자기 프로그램 유통된 경로가 다 노출됐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아주 손쉽게 아 누가 이거 가져갔구나 하드 아웃 누가 이거 또 갖고 갔구나 DB 아웃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는 수거가 됐습니다. 일단은 판매됐던 사람들한테는요. 아 누가 이거 갖고 왔는지 모니터링이 항상 됐군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모은 거를 디지털 자료니까 네. 어딘가에 올려놨을 수도 있잖아요. 예전처럼 다시 백업을 한 게 아니라 네, 백업을 했을 수도 있고 별도의 PC에 백업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아까 얘기한 드롭박스처럼 그런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아.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아 참 이게 뭐 날도 더운데 참 짜증나는 일도 많아져가지고 네. 아 이거 뭐 보안들은 뭐 이렇게 장비라든가 이런 맨날 이렇게 업체들 엄청 이게 막 때려가지고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가져가면서 맨날 관리는 못해가지고 맨날 사고로 맨날 터지는 것 같아. 옥션도 그랬고 저희 컴퓨터도 그랬었고 KT도 그렇고 중요한 건 네. 시간이 해결해줬잖아요. 막판에 뭔가 보상을 받았다거나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이번 KT도 아마 그냥 자연스럽게 올림픽 이슈 나오고 대선 이슈 나오면서 묻어가길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집단소송 얘기도 나오던데 좀 알고 있나요? 뭐 그런 것들을 하실 거예요? 우리 둘이 참여해야 되는 사람 이거 어떻게 변호사 가 더 많이 늘듯합니다. 100원 내 해준다고 했던데요. 네. 그걸 점검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카페들 통해서 신청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이따 한번 가서 보자고.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네. 근데 어차피 까질 대로 까진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다 바꾸려면 주민번호 문제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까지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네, 올해 그런 일들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경자가 다음 주, 이번 주부터 휴가예요. 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걸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and.